네, 은행권에서 지금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기가 50년이면은 정말 긴데요. 자,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원래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그 주택금융공사 같은 정책금융공사에서 내놓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금공의 그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데서 원래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요. 네. 올해 1월 달에 하나생명에서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놨고요. 그 이후에 이제 1월 달에는 수협은행에서 은행권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최초로 출시를 했고, 네. 지난달 6월 말에는 대구은행, 그다음에 이달 초에 농협 하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또 국민은행에서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대부분의 은행에서 아마 취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는 전 은행권에서 취급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50년 주담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일단은 그 대출의 한도가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DSR 40% 규제가 금융권에서 은행권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리금 상한 기준으로 자기 소득의 40%까지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이제 만기가 늘어나게 되면 월이나 연 기준의 이제 원리금 상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납니다. 반면에 이제 전체 이자는 또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을 더 내겠죠. 예, 네. 더 가져가야 되는 이자는 늘어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연봉을 6천만 원 정도 받으시는 이제 회사원을 가정을 했고요. 금리는 5%로 원리금 균등분할로 주담대를 이제 빌린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0년 만기로 빌릴 때와 50년 만기로 빌릴 때를 가정을 해봤는데 한도는 4억 1천만 원에서 50년으로 만기로 하게 되면 4억 4천만 원으로 약 3천만 원 정도가 한도가 늘어납니다. 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월 상한액이 193만 원에서 181만 원 정도로 월 기준으로 약 8만 원, 그리고 연 기준으로는 한 100만 원 가량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한도가 또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만 원씩 연 100만 원씩 줄어드는 게 10년이 되니까 예. 10년 만기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조금 늘어나는 거군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반면에 좀 주의하실 점은 이런 한도가 3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반면에 이자 역시 5억 2천만 원에서 또 6억 9천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자가 좀 늘어난다는 거는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꼭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이게 소득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이 일정한데 만기만 느려서 이 대출의 양을 더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과다대출의 위험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변한 게 없는데 내 능력은 동일한데 더 많은 대출을 받기 때문에 네. 좀 상환하시는데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소득이 늘어서 이자를 더 내면 괜찮지만 소득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수준도 좀 알아볼까요? 예, 금리는 통상적으로 만기가 늘어나게 되면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리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고정금리 상황일 때가 통상 이런데요. 지금 대부분의 50년 만기 주담대 같은 경우는 변동형이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가짜 고정형이라 그래서 5년 동안은 금리가 고정되다가 그 이후에는 변동되는 혼합형 금리 이 두 가지 상품으로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30년이나 40년 만기 상품과 동일한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달리 조금 금리가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협이나 KB 같은 데는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금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인 금리인데요. 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코픽스에 연동되는 주담대 같은 경우는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4.2% 정도에서 5.6% 정도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농협 같은 은행 같은 경우는 상단은 5.6%로 30년, 40년, 50년이 모두 동일하지만 예.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50년에
주담대 같은 경우는 하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4.3%로 3, 40년에 4.2%에 비해서 0.1%포인트, 즉 CPP 정도가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만기가 아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만기가 길어지니까 이자도 조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들이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고객들 반응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협은행에서 1월 16일 날 출시가 됐는데 사실 반응은 되게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16일 이후에 취급된 주담대들의 건수 기준으로 지금 한 6월 말까지 기준 자료인데요. 수협 같은 경우는 86%가 거의 주담대 50년의 상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건이 취급되면 거의 8건, 9건이 거의 다 이 만기 50년의 상품으로 받고 있는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아마 고객 입장에서는 이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적극적인 이 권유와 함께 맞물려서 이 50년 선택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50년 동안 그러면 은행의 이 발목이 잡혀서 빚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반백년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실에서는 사실은 좀 맞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환 형태 행태를 보게 되면 주담대를 빌린 후에 3년 후부터 통상 이제 그 대출을 갚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사를 얼마 많이 하느냐 이렇게 좀 살펴봐도 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대부분 이사를 한 번씩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이사를 하면서 집을 팔고 그때 이제 어떤 캐피탈 게인으로 집값 상승에 의한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 자산 처분한 거 가지고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대출을 갈아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사 오면서 이제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대출을 떠넘기고 그러니까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모두 대출을 갚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50년 동안 노예가 된다는 거는 좀 현실하고는 맞지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6천만 원인 분이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납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냥 50년 동안 18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 알아봤고요.